예. 안녕하십니까, 배성재 캐스터입니다. 아, 이제 전 아나운서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SBS에서 계속 뭔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야, 목소리 좋아요. 안녕하세요, SBS 축구 해설위원 장재현입니다. 올림픽 중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야, 아, SBS에 계시다가 이제 프리 선언을 하셨지만 계속 라디오를 하고 계시고. 예예, 베테랑 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냥 뭐 모르겠어요, 잘 그죠. 출연료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라디오 컬투쇼에 1회 출연하면 보통 1,000원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제 100. 야, 1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좀 풀이 선언하고 몸이 좀 풀리해진 거죠? 약간 그 수요가 있더라고요. 아, 수요가 예, 이쪽 이게 불렸는데 수요가 있어가지고 약간 유지 중인데 이제 올림픽 끝나면 저도 다시 겸손하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저 별명이 뱀인상. 아, 뱀인상. 예. 뱀인상. 뵐 때마다 항상 겸손해집니다. 아유, 아닙니다. 근데 지현 씨도 덩치가 작은 덩치 아니신데 두 분 사이에 계시니까 위치 선정이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위치 선정. 정말만해요. 야, 아니 두 분이 호흡 맞추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SBS가 남아공 월드컵 프리미어 리그 중계하면서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을 영입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0년 정도. 바로 이현승 씨가 KBS 배신, SBS 배신, 배신좌 배성재. 배신. 아닙니다. 배신이 아니라 이제 더 또 이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장지현 위원도 이제 배신자예요. 원래 MBC에 계시다가 이분은 진짜 배신자. 어. 아유, 배신자는 아니죠. 상권이 이제 2005-6 시즌부터 MBC에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경기 하시다가 예, 중계를 이제 쭉 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 판권이 SBS로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따라오신 거. 예, 그래서 일따라 간 거네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따라 좀 간 거지. 배신이죠. 지금은 스포티비에 또 SBS 배신하고 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SBS 전속인데 그럼 배신 SBS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아, 스포티비도 네, 하고 스포티비도 계시고. 이제 하고 있죠. 내일 오후 4시 20분 SBS 올림픽 축구 대표팀 응원합니다. 배장 콤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4시 20분이면 좀 일찍 시작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첫 단추를 잘 깨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SBS로 봐주시고 최영수 해설위원의 어떤 통제 안 되는 멘트들 실시간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재미를 갖춘 중계진은 SBS밖에 없어요. SBS 보시면 됩니다. 네. 에러.